체크아웃하고 캘거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에 여기 밴프 가까이에 숙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전망대처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나와봤고요. 저렇게 예쁜 동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도 엄청 빼곡하고요. 캘거리에 가서 바로 숙소는 안 갈 것 같고 미국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좀 트레킹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 이제 숙소로 체크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도록 밴드란 곳에 왔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렸고 캘거리 시내까지 아니고 그 주택가 쪽에서도 뭐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논밭밖에 없어가지고 아, 운전하는데 너무 지루했는데 나오는 게 맞나 했는데 나오긴 나오네요. 여기 캐년이 저 밑에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보다. 저기 밑에 사람들 내려가 있네. 여기 이렇게 내려가나 봐. 내려가지 말까 우리는? 내려가자. 내려가? 아니 우리 딴 데도 하나 더 있어서. 응? 어디? 후두스라는 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도 멋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멋있어요. 대중교통이나 관광객으로 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처럼 이렇게 로드트립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 동네 이름이 뭐 드럼헬러라는 후드스라는 데네요. 캐나다에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상상했던 미국처럼 큰 것 같진 않고 특이하게 버섯 모양으로 된 데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작긴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데 어떻게 찾았어? 그냥 구글 지도로 찾아본 거야? 캘거리 주변에 지도를 막 확대해가면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별표 표시 해놨지 여기. 이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와이프가 찾아봤는데 이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화석 찾는 그런 체험하는 것도 있었나봐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저는 캐년을 처음 봐서 와 진짜 좀 이 정도만 해도 미국은 이제 더 크다고는 하는데 와 진짜 멋있네요.
생각보다 진짜 잘 봤습니다. 멋있네요. 특이하고 운 좋게 이런 곳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에 막 비포장 도로로 캐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도 많아서 시간만 많았으면 여기 더 돌아보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아쉽네요. 아 진짜 시간과 재정만 있었으면 진짜 구석구석 돌아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Said you wanna play your game. You dealt me in. I said I'll pick it up. It's all the same. But don't follow all the rules. 어제 뭐 어떻게 영상을 마무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인마트 가서 장 보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캘거리 혼다에 이제 가서 오일류나 이런 거 좀 한번 갈 거 갈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받고 캘거리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햇빛이 눈이 아예 멀 정도입니다. 내리면 이게 느껴지나 모르겠는데 와 이 눈이 멀 정도입니다. 진짜 너무 햇빛 여기 밴쿠버는 캐나다는 햇빛이 진짜 미쳤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무겁기도 하고 아마 그 색감도 좀 잘 안 보이고 답답해. 이게 색감도 좀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안 쓰려고 하는 타입인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막 완전히 하얘져요. 그냥 밝아서 잘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얼굴이 하얘져 버립니다. 해질 때랑 뜰 때 그때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후에 운전하는 게 나아요. 덥긴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방으로 쏘진 않기 때문에. 어제 좀 비가 와가지고 차들이 좀 젖었습니다. 벌레도 한번 씻겨 내려가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혼다 서비스센터 갔다가 뭐 시간 되면 다운타운까지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정 스케줄은 이렇게 되고 이제 미국 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밴프도 다시 한번 또 갔다 와보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just have a bunch of checking procedures to go through, so just bear with me here. Yep. Do you mind just turning the wheel to the right as well? Okay. 여기 이제 차 맡겼습니다. 여기 캘거리 혼다라고 서비스 센터인데 차는 이제 뭐 점검하는 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걸린대요. 근데 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여기는 차 맡기고 어디 가냐 맡기고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뭐 저희 다운타운 갈 거라고 그랬더니 우버를 불러줍니다. 우버를 저희가 돈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또 처음 받아봅니다. 여기가 워낙 차 끌고 다니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막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편인데 이 나라 자체가 차를 워낙 많이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좀 좋네요. 네, 뭐 수리비가 얼마나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체크만 해달라고 하고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차가 이제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는데 굳이 고쳐야 될 필요 없는 것들은 안 고쳐도 되니까 일단은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우버 타고 이제 다운타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뭘로 갈 거야? 아니 이거 뭐?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버로 데려다 줘가지고 아주 편하게 왔고. 춥네요. 여기 건물들 사이에 들어오니까 추워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 따뜻한 거라도 뭘 좀 사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여기도 도심이 으리으리하네요. 차도 많고 복잡복잡하고 근데 막 생각보다 뭔가 사람이 많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 안 듭니다. 지금 10시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관광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뉴욕이네요.
뉴욕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죠. 뉴욕이랑 비슷합니다. 스테픈 에비뉴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캘거리가 뭐 이렇게 밴쿠버만큼 그런 관광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금이 싸고 기름값이 싸니까 그래도 좀 돌아다닐만 할 것 같습니다. 밴쿠버보다는. 어, 따뜻해.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아까 그렇게 햇빛 욕했는데, 어. 햇빛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아, 씨. 티모트는 이거 들고 가고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어, 아까 그렇게 뭐 햇빛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뚜벅이 또 되고 나니까, 어, 이제 또 햇빛이 필요하네요. 어. 여기가 뭐, 스테픈 에비뉴라는데, 다 왔네요. 근데 뭐 별거 없네요. 낮에 이게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뭐 없습니다. 이게 좀 저녁 시간이 되면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무슨 가든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워서 좀 들어가야겠어요. 어. 쇼핑몰처럼 생긴 곳에 왔습니다. 어. 지금 10시 이제 넘어가지고 좀 풀린 줄 알았는데 안 풀렸어요. 그리고 저 데보니안 가든이 실내 식물원처럼 조그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사람이. 어. 아, 이거 절반도 시작도 안 했는데. 좋아 보입니다 여기. 아, 네, 깔끔하고.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쇼핑몰 우리나라도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롯데타워라든지 여의도 그 뭐지? 까먹었다. IFC. 아 맞아. IFC몰. 그래서 큰 감흥은 없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막 이런데 오면은 막 관광지니까 이런데 가봐야 되고 들어가보고 막 그래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이 더 좋습니다. 어, 올라오니까 바로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햇빛 쐬면서 커피 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밖은 위험합니다. 해가 좀 중천에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햇빛 좀 쐬지. 이게 아직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왔으니까 또 커피 한잔 해야지. 어, 여기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재탕. 뭐 할 게 없어요 여기. 씨. 시티센터 이런 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뭐 가이드맵이라도 좀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비지터 센터 이쪽에 있을 법한데 아직 뭐 찾아봐야지. 비지터 센터가 캘거리 타워밖에 없네요. 아, 어떡하지. 싫은데. 갔다 올까? 캘거리 타워 나오죠? 어? 갔다? 응. 가까우니까? 혹시 추운데? 아, 뭐 하여튼 일단 비지터 타워 가서 아, 그 비지터 센터 가서 캘거리 타워 있으니까 거기서 뭐 종이 쪼가리 가져올 것 좀 가져오고 뭐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 좀 쉴게요. 또 아까 쉬었는데 또 쉬네. 이제 캘거리 3일차인데 뭐 어제 영상도 대충 찍고 마른 것 같아요. 캠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캠핑용품 좀 사러 왔습니다. 캐네디언 타이어에 캠핑용품 많이 팔아가지고 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미쳤어요. 지금 캠핑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캘거리까지 와가지고 용품을 살 줄은 몰랐네요. 침낭하고 텐트랑 뭐 이것저것 살 것 같습니다.
일단 침낭을 구했습니다. 여기 캐네디언 타이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물량 이런 거 다 나와 있긴 해요. 리뷰도 볼 수 있어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뭐 많이까지 아니더라도. 자기는 뭐 먹을까? 그치. 100만 원이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얘가 아침부터 사고 날 뻔했네. 출발 전부터 알바타주 캘거리에서 4일 동안 뭐 차량 점검도 하고 캠핑 용품 살 것 좀 사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가 햇빛이 진짜 미쳤어요. 밴쿠버랑 똑같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보여요. 앞이 선글라스 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사고 날 뻔했어요. 나무 엄청 크게 세워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안 보여가지고 햇빛 때문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미국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잘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캠핑할 거든 이제 프로판가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캠핑용품 파는 데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이거 미국 들어갈 때 문제 없냐 물어봤는데 뭐 웬만하면 그냥 캠핑 때문에 가져왔다고 라고만 얘기해주면 웬만하면 그냥 들여보내줄 거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어떨까 하면 가서 사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오늘은 구글 지도상으로는 8시간 반 정도가 나오는데 미국 국경 지나고 휴게소 들렸다가 가고 그러면 넉넉 잡아서 12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가 8시간 반 나오면 구글 지도 생각보다 이게 더 잡아야 돼요. 구글 지도 나온 것보다. 그래서 1시간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경에서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차가 꽉 찼어요. 이 뭐 역광 때문에 햇빛 때문에 보이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가 좀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보겠습니다. 3시간 정도 달려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고 트럭들은 다 지나갔는데 아직 차는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뒤에도 차들이 조금씩 오고 있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국경을 그렇게 넘나드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도 잘 버텨주고 기름도 한 절반 좀 넘게 남았어요. 보시면 기름은 이제 미국 들어가서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자주 밀릴 것 같긴 해요. 지금 오늘은 일단 미국 넘어가서 중간 지점보다 조금 더 가서 내일 국립공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립공원 들어가게 되면 또 인터넷이 안 됩니다. 또 영상이 올라가는 주기가 좀 짧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또 캠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컴퓨터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숙소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은 조금씩 더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립공원에 나와서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보통 하루만 있다 떠날 거 하루 이틀씩은 더 잡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캘거리 있으면서 편집하고 좀 한 편 더 올리려고 했는데 캠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캠핑 용품 막 이렇게 사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사면 또 잊어버리고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었네요. 이제 국경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국경 통과하고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나라는 주에 와보네요. 여기는 국경 넘었고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검문소 직원이. 그래서 저도 몇 번 막 발음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프로판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있어도 괜찮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근데 지금 차를 세차를 했는데 대낮에도 이렇게 차가 차에 막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500km 정도 남았거든요. 많이 왔어요. 그래도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숙소 왔는데 숙소 너무 좋고 안에도 시원하고 수영장 있고 여기서 지금 밥도 이렇게 해먹어서 스팸이랑 카레랑 짜파게티 해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수영장도 있고 저녁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최고다 이거 진짜. 숙소가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저는 그냥 모텔 수준이겠거니 했거든요. 와 근데 숙소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밖에 나가보시면 깔끔하고 가격도 한 20만원 초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20만원 초면 진짜 저렴하게 구한 거예요. 요새 호스텔 가도 15만원 넘게 왔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여기서 프로판 버너로 카레랑 짜파게티 해먹었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혔고요. 여기 와서 수영이나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로드트립 하시는 분들 오시면 진짜 며칠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후!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바베큐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어떻게 찾았냐면 호텔이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맵을 계속 확대해서 보니까 롯지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격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조식도 줍니다. 뭐 이것저것 용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요. 저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계시네요. 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다들 막 트럭 이런 거 들고 오셨는데 제가 뭐 약소하지만 야 그래도 잘 달려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잘 달려줬고요. 안전하게 벌레가 엄청 터졌네요. 여기 보시면 어우 야 뭐가 터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끔찍합니다. 이게 벌레가 여기 터져 있으니까 미국 그 국경 넘어서 화장실 약간 들리는데 벌레들 사체들 냄새 맡고 벌이랑 파리가 엄청나게 꼬이더라고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다. 와 이게 얼마만에 이 제대로 된 수영장이냐. 수영장 이렇게 생겼고요. 타월이랑 가져왔습니다. 뭐 벌레가 좀 있긴 한데 벌레 좀 피해서 하죠 뭐. 우리도 한 입만. 그러니까 아 냄새 바베큐 냄새 진짜 끝내주네요. 아 부럽습니다. 저기 사람들 수영 잘했습니다. 아 야 7시간 반에 이제 운전을 여놈을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원래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오늘은
신나게 했습니다. 호텔 리조트 이런 데보다 더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방에 좀 들어가서 충전할 것 좀 하고, 뭐 좀 내일 준비할 것 좀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텐트 치는 법 좀 해봤어요. 근데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 인터넷에 올라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막 땅은 고정은 안 시켰어요. 여기 뭐 아직 지금 바로 설치할 거 아니니까 고정은 안 시켜놓고 뭐 이렇게 아늑한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설치하는 게 쉬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캠핑하고 요것도 이제 땅에다가 같이 고정시켜서 하면 되고. 어쨌든 하는 법은 익혔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기 잘한 것 같다, 그지? 텐트장 가서 하면 인터넷도 안 터질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가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의자도 샀어요. 별 보면서 그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 이제 침낭하고 매트리스 다 샀으니까 여기 안에다 딱 놓고 잠 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끼고 자야죠. 그래도 이 차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꽉꽉 찼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텐트 이제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내일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니까.